안 닫혀? 프로스토판? 프로스토반? 오, 뭐 이런 게 생겼네? 드디어 전체 화합이 생겼네요. 드디어 50레벨 찍으니까 드디어 나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스 몹은 꼭 화이캐릭의 정령 섬광시로 막타를 치라고요. 하이! 막아내 마시다! 이그세! 이그소! 걸어세, 걸어세! 킹모브 걸어주고요. 제발 이상한 거 걸린 거 아니지? 이상한 거 걸린 거 아니라고 얘기해줘. 안 걸렸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저장하고. 리커버리. 리커버리 한 번 걸어주고. 흡혈기 한 방에 보내버릴게요. 흡혈기, 흡혈기. 받아라! 나의 조피 세기! 썸! 오, 연꽃의 씨앗 나왔어. 연꽃의 씨앗. 이 친구도 성령 성검 기폭렬참 날려서 받아라!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내려왔다 공격해야 돼. 오, 딜세. 오, 딜센데 생각보다 티아라? 티아라도 딜세네요. 프로스트 반 한번 써볼까? 프로스트 반 근데 이거 너무 MP가 많이 드는데? 딱 그 디지즈 갔다가 딱 그 디지즈 써가지고 잡아줍시다. 왜 하나 잡을 때마다 저장했나요? 저장하나요? 저장해야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조전, 증명전 이런 거에 한 10배 정도 그냥 일반 잠몹한테 두 대 맞으면 죽어요. 막 유비나 관우 장비 막 조조 이런 애들이 그냥 일반 보병한테 두 대 맞으면 죽어. 네, 그렇다고 보시면 모든 미션이 전이 구하는 미션의 다섯 배 정도 어렵다고 보면 돼요. 모든 미션이 전이 구하는 맵의 다섯 배 정도 어렵다고.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노가다를 이 정도 해놨는데도 그렇게 죽어요. 노가다를 진짜 미친듯이 해놨는데도 이렇게 죽어요. 그냥 몇 대 맞으면 누워요, 그냥. 저장 안 할 수가 없겠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저장. 아, 이거 막타 뺏기겠는데. 자, 막타 안 뺏기게. 디디디로 갔다가. 잡았고요. 심지어 경험치도 랜덤으로 줘요. 경험치가 많이 나오면은 아이템도 나오고요. 경험치가 조금 나오면 아이템도 안 줘요. 복불 복불. 참. 참. 네, 이 친구한테서는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왔죠. 이런 로드라는. 참. 봐봐요. 방금 전에 경험치 76 올라가지고 레벨업 했는데 로드에서 때리니까 아이템 안 나올 때 30 나왔죠? 게임이 이래요. 세이브 로드가 생활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해줘야지 엔딩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녹아다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세이브로드 하고 막 적들 한 방에 죽일 때까지 하고 좋은 아이템 얻을 때까지 좋은 아이템도 다 먹어주고 이러는데도 부족하대요. 레벨도 지금 마리드도 많이 녹아다 해가지고 레벨 78까지 올려놨는데 다른 애들 레벨 50대, 평렙 50대인데 지금 얘 혼자 78인데 이건도 부족하대요. 레벨이 200,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까지 찍어야지 아 녹아다 좀 했구나 이 생각이 든답니다. 150에서 200? 지금 레벨의 한 2배 정도는 찍어야지 엔딩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목사 한 방에 못 죽이겠지? 일단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다음 턴에 죽이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빅램 못 찍는다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아, 제발 죽을뻔. 아 방금 전에 죽을 뻔했죠? 두 대 맞았는데 진짜 실피로 살았어요. 아까 전에 제가 물약 조금 먹여줬었거든요. 뭐냐 피 물약 올라 피 올라가는 거 와 그거 안 먹였으면 죽었다. 최대 피통 올라가는 물약 하나 줘가지고 30 올라갔었거든요. 27 남았죠? 그러니까 안 빨았으면 죽었어요. 바로 사망. 레벨 치트 없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느니 그냥 안 하고만. 치트나 에디트를 하느니 안 하고 공평하게 해야지. 적어도 방송할 땐 공평하게 해야지. 당연히 혼자 하는 거면은 아씨 귀찮네 그냥 에디트해 그리고 어때 막 리서치로 갔다 검색해가지고 아씨 레벨을 막 올려주고 어때 어? 능력치 잔뜩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재밌지 당연히. 근데 방송으로 하는 거지. 방송하는데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남자 신념이 강하다. 오 혜성의 날개 얻었어. 이건 나쁘지 않아. 이쯤에서 그냥 홀리라이트 써주고 얘네들 다 비키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방 날려주세요. 티라너스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3년차 똥겜 전문 PD의 굿센 노치트 자부심 서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치트 치고 하면 재밌겠어요.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치트 치고 해야지 당연히 재미없고 누가 인정합니까. 안 그래요? 혹시 생각해봐요. 그죠? 안 하고 말지. 죽여버려. 참! 와, 이걸 못 죽이네. 많이 약한데. 이거 잡을 수 있나? 표액이 이거 막, 이거 죽일 수 있을지 한번. 때려 볼게요. 스펙이 이거 죽일 수 있나? 좋은 아이템 나왔나? 이 아이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아이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아이템이 이게 여러 개가 나온대요. 이 기술로 갔다가 어 저걸 잡으면은 아이템 나왔을 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떨어진다. 뭐야 안 죽었어?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도 있고 랜덤이네. 이거 2600원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 번 나온 거예요? 2600원. 아니면은 피를 많이 피를 많이 줄여놓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피를 많이 줄여놓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건가? 아 이게 안 닿네. 일단 여기서 붕겨. 막타를 쳐야지.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경험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이 이 친구를 어떤 걸로 때려야지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라이트닝 캐논 빵 357. 357인데 380이지 88시 한 대 더 때리면 되겠다. 한 대 더 때리면 잘 보고 자, 피가 23 남았죠? 이 상태에서 간다. 가자! 뭐 많이 나왔나? 크리스탈? 아이템이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아니면 크리스탈만 나온 거야? 크리스탈 몇 개 나왔냐? 25개. 25개? 보장해놓고 3개 나오네. 3개 몇 번 더 해볼까? 크리스탈 말고 뭐 다른 것도 나오나? 크리스탈도 중요한가요? 몇 개 나왔냐 이거. 와 이번에 4개 나왔어.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와 노다진데 이거 완전히? 완전 노다진데요 이거? 이번에 아이템이 안 나왔어. 이번에 아이템이 안 나왔어. 알겠습니다. 아니야. 돈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왠지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뭔가 크리스탈 말고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크리스탈 말고 좋은 아이템 안 나오나? 아 뱀파이어 잠복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불러오세요. 올라가서 죽여줍시다.
버그는 듬뿍 이용해 줘야죠. 그죠? 블리라이팅이야. 봐봐. 자, 한 발 더. 한 발 더 쏩니다.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남았다. 이제 시간. 크리스탈 많이 얻네? 마종 녀석들. 이 블랙푼님한테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뭐야, 다 죽을 뻔한 걸 구해줬더니 꽤나 잘난 척이네. 아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여긴 인간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무슨 일이지? 길이라도 잃은 건가? 야, 뭐야 이거. 그로폰, 어? 그로폰 이거 얼굴이랑 너무 다른데 목소리가? 길을 잃은 건 아니지만. 좋아 좋아, 이 블랙포님이 같이 가주지. 서둘러서 가자고! 서둘러서 가자고! 예? 블랙팬 녀석 도망치다니! 어떻게 한다! 프로폰을 데리고 나왔으니 크리디트님이 화내실 텐데. 아이고 참... 띠용. 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근래 봤던 드래곤들 중에서 존나 귀엽네. 더빙도 그러니까 너희들 마족하고 싸우러 간다는 거냐? 감사합니다. 아, 꼭 싸우러 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좋아.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서 근처에 마족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이야. 방해나 되지 않게 일찌감치 돌아가는 게 어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맥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우리가 가려는 곳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뭐 어때? 아니 뭐라고! 지금 이 블랙펀님을 무시하는 거야! 깜짝이야! 어, 모두 조심해요! 결국은 이 블랙펀님의 실력을 보여주마! 아, 그래요? 목소리 익숙해요? 블랙펀님의 실력을 보여주겠대요?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맵이 좁아? 맵은 좁은데 적들은 드럽게 많네? 거기다가 가고일에다가, 와, 날라다니는 듯. 적절하게 적들이 배치가 돼 있네?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일단은 블랙폰 이 친구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로 가자. 되게 애매하네. 위치가 되게 애매해. 위치가. 내려주고. 일단 저장. 다크 디지즈. 이베너한테도 데미지가 꽤 들어가네.
도구를 쓸 수 있게. 쓰레기 같은 경험치도 좀. 하나도 안 뺏겠네. 이럴 때는 부자의 비중이 떨어지는 게 좋죠. 와, 한 방에 죽였어. 개 세네. 근데 죽으면 안 돼. 그 소원이 지금 살짝 위험한 상태인데, 근데 한 번에 그냥 다 달려드니까 이거 좀 어렵네. 생각은 아니고 여기다가 다크 디지즈를 한 번 더 깔아주고 한 번 더 깔고.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더 좋은 마법 생겼잖아. 생각해보니까 얘 더 좋은 마법 생겼지. 깜빡하고 있었네. 프로스트 반, 프로스트 반 한번 써볼까. 와 세다. 스턴도 거는데?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 저장해주고. 리블로 갔다가 여기서 옆치기 해가지고 둘 다 잡아줘야겠죠? 얘가 안 죽는 건 조금 아쉽네. 그 친구가 안 죽는 건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냅두고. 포는 해데몬을 한 방에 녹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데몬을 한 방에. 해데몬은 올라왔다. 받아라! 성검 폭렬참! 참! 아 잠깐만. 아 근데 아, 기업비밀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그거지? 이 친구가 좋은거지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때리면 안되겠다. 얘 때리면 안되겠다. 황검 기풍. 챗! 지금 이제 중반 좀 넘어간 거,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려고. 자, 돈 좀 줘라. 얘는 한 번에 죽잖아. 한 번 더. 오케이, 돈 나왔다. 올리라이트. 네, 내일쯤이면 아마 클리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회인가? 이거 기회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아니야, 기회가 아니야. 기회가 아니에요. 위기야. 일단 이 친구. 플랫 아머? 플랫 아머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왔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다 일단 한 번 날려주고요. 들어갔다가 그리고 과거에 패서 죽이면 되죠? 라이트 썼어요.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이 자식 죽여버려야겠어. 이제 내려왔으면 죽어야지. 내려왔으면 혼내, 혼내줘야겠죠. 이제 내려왔으면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 턴 좀 되게 애매한데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쟤를 갖다가 얘를 갖다 양념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양념을 해놔야 되는데 좀 되게 애매하게 접근 포지션이 되어있네. 뒤에 있는 놈을 갖다가 죽어줄게요. 풀쿠션이 나오네. 버리다니 소원도 멍청이가 되어버렸고. 이러면 안되죠? 제발 제발 죽지 말아라. 때려 때려.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요. 잘했어요. 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잘 피했어. 스턴 걸린 거 상관없어. 스턴 걸린 거 아무 상관없고 이제 끝났죠. 최대몬을 갖다가 최대 양념을 해줍시다. 양념을 잘 쳐야 되는데 이거.
자, 피가 392가 달아버렸죠? 피가 392가 달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구를 한 대 때렸을 때 300... 392가 좀 약하게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좀 약하게 때려가지고 양념이 제대로 돼가지고 그냥 한입에 먹어치울 수 있게 해줘야겠죠? 요렇게 해주면 양념. 양념 아주 맛있게. 어? 맛있게 자기가 먹어버렸네? 자기가 맛있게 먹어버렸네요?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닌데? 느껴지고. 오케이! 아주 짭조름하게 양념이 아주 간이 잘 배웠어요. 딱 보니까 이제 먹어 치우면 되는 거죠. 죽여버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네. 자, 이러면 안 되죠. 뭔가 나와야 돼요. 난조의 깃털. 자, 난조의 깃털 나왔어. 오야, 이거 완전 좋은 거 나왔네. 깃털. 흥분된다. 난조의 깃털. 허! 난조의 깃털 4개 나 얻었어. 대박사건. 난조의 깃털 4개 나 얻었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일단 저장해주고. 그래서 홀리 라이트. 저게 14,000원짜리거든요. 14,000원짜리인데 저게 4개나 나왔어. 개이득. 완전 이득. 소원 살려주고 주고 마노의 로드 나왔네요. 미쳤나? 마지막에 돈 나오면서 완벽하게 끝났어. 깔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엔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정 녀석들, 이 블랙폰님한테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생각보다는 꽤하지만 그래도. 우와, 정말로 대단하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립을 좀 가만히 있어봐요. 왜 그럼 달고 가자는 거야? 저 정도면 제법 쓸만은 해요. 그리고 아직 산맥을 다 빠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쑥스럽게 그런 걸 뭘. 디오. 거기 너 내 실력 봤지? 그래도 방해라고 할 생각이냐? 뭐 일단은 아니라고 해두지. 이걸로 동료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구나. 자, 드디어 이슈라 한국까지 와버렸네요. 역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건가?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한 것 같지만 마족의 습격이 있었던 것 같군요. 워르의 대군도 고전한 마족에게 이슈라의 자체 민병대 수준의 자체 방어 병력이 막아낼 수 있을 리 없었을 테니 이렇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겠군요. 선언도 없이 우리들만으로 마르슈르까지 갈 수 있을까?
왜 그래요? 뭔가 걸리는 거라도 있어요? 이렇게 큰 항구 도시라면 분명 사람도 많았을 텐데 도시 그러니까? 전체가 엉망으로 파괴되었는데도 왜 시체가 하나도 안 보이지?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엉망이 되었을 정도인데 도시의 사람들이 전원 무사히 살아 도망쳤다는 것은 아무래도 말이 안 되지 않나?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해요. 마을 전체가 음습하고 사기가 흐르는 것이 마치... 음습하고 뭐지? 사기가 흐른다고? 조심하세요! 마족이요! 또! 어 뭐야 이번엔 병사들이랑 섞여있는데? 아 언데드구나? 적어도 마을 사람들의 행방은 알게 된 것 같군요. 허! 아직까지 생존자가 있었나요? 어 히름에 또 나왔다. 친구와 마족 거느리고 다니는 애죠? 당신은 설마 그 정체불명의 여마법사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야? 안다면 안다고도 할 수 있겠지. 좋은 인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닌 것 같군. 아닌 것 같군. 어머 그러고 보니 브로우의 왕녀님과 함께했던 사제 아가씨네요. 몰라볼 뻔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아 어쨌든 간만에 보니 이것도 반갑네. 족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히르멜 씨 정말로 마장의 봉인을 풀 생각인가요? 어차피 알려줄 거라 생각했었지만 좀 빠르네. 뭐 지금은 알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지. 글쎄요 알려줄 어떻게 필요 없대요. 생각해요? 히르멜 파미올라 사막에서 납치한 사제는 어디 있지? 파미올라 사막? 납치? 그런 일이 있었나? 말장난은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무섭잖아요? 당신의 행동을 보니 굉장히 소중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화내는 것보다 한번 노력해서 찾아보시지요. 여기에서 살아난다면. 그럼 행운을 빌죠. 모두 처치해요. 리브, 일단 여기부터 해결하자. 히르메가 세리스를 납치한 게 확실하다면 세리씨가 있는 곳은 뻔하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빨리 쫓아가자. 애들 다 죽여버리고 쫓아갈게요. 섬으로 가야 되죠. 소금의 섬 라시미르였나? 거기로 가야 되죠. 아슈라 항의 참상. 얘네들 다 잡아줍시다. 어이구야 늘 두둑게 많네. 제가 볼 때는 위에보다는 밑에 먼저 빨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부터 빨리 들을 상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쪽 이쯤으로 가서 프로스트반 딱 닫았는데. 일단 양념을 쫙 쳐주고요. 프로스트 번으로 와 이거 딜 진짜 세다. 완전 좋은데? 난조의 깃털 하나 먹어주고 붙어서 테스톤 하나 주고요.
어디서 때려야지 세 마리 때릴 수 있으려나. 이거 조금 아쉽네요. 네, 많이 못 때렸네. 많이 못 때렸어. 크로스번 날려주고. 오, 스턴이 이번에 많이 걸렸네? 오, 좋아. 이제 스턴 거는 게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두 마리 잡아줬고요. 안주의 기타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이 너무 센데? 그냥 누워버리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때려주는 것보다는 여기 때려주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다 한번. 와, 헬데몬 160이 남았네? 딱 감싸주듯이. 아, 짱 아프네. 오케이, 살았어. 좋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이거 이겼어요. 깼어, 벌써. 클리어. 다 했죠? 됐어. 프로스트번 한 번 더 날리면은 다 죽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헬데몬을 일단은 아이템을 좋은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장해놓고. 2850원? 이거 말고. 어, 뭐야. 아, 나 잘못 로드했네. 깜짝이야. 헬이라서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많은데 적들이 더 센 거겠죠? 뭐 안 나오냐? 아이템 좋은 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 헬데몬이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걸로 들었네. 헬데몬 한 마리만 때릴까? 레벨이 순식간에 61이 되네. 완전 사기인데 이거? 레벨 59였는데 여기서 이거 한 발 쏘잖아요. 그러면은 61이 돼요. 이번엔 60레벨 됐네. 이게 때릴 때마다 경험치를 얻는 거여가지고. 레벨이 많이 오를 때는 2렙까지 오르네. 아니, 돈 말고 다른 것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오케이, 생명의 물 나왔다. 됐어, 저장해. 생명의 물 나왔으면은 일단 저장. 저장해놓고.
생명의 물 몇 개나 나왔는지 볼까? 두 개밖에 안 나왔네? 괜찮아? 여기 나머지는 빠르게 정리를 해줍시다. 일단 이 리치. 리치 빨리 죽여야겠죠? 경험치가 조금 나왔죠? 이번에는 경험치가 조금 나왔어요. 경험치가 오케이. 오 룬펜던트? 이건 뭐지? 뭔가 좋은거 나왔는데요? 룬펜던트. 와우! What the heck? 좋은거 나왔는데? 룬펜던트 드디어 쓸만하게 나왔다. 와. 지력 40에다가 마법 데미지 30%에 MP 회복 20%나 된다고? 매턴마다? 개사기 아이템이 나왔는데? 사기 아이템 나왔다. 이거 무조건 저장해놔. 완전 내 사기 아이템 나왔어요. 어 이제 좀 할만하겠다. 이제 진짜 마법 막 미친듯이 써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MP 회복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어. 용. 와 데미지가 확 달라졌는데? 딜이 훨씬 세졌어요. 와 이거 템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세지냐? 확이네. 템 하나 바꿨다고 엄청 세졌어요. 여기서 일단 홀리라이트. 온다. 안돼 보지마. 독이 너무 많아. 오 MP 168씩 회복된다. 와 깼다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프로스트 반 미친듯이 써도 되겠다. 일단은 저기 딱 여기까지 닿거든요? 여기까지 닿으니까 이 친구들 두 마리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줍시다. 경험치가 너무 조금 나왔죠? 이게 아이템이 나와야지 경험치가 많이 나와요. 경험치가 많이 나와요. 레벨이 너무 낮아요. 애들 경험치 와인. 경험치도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경험치를. 치압! 치압! 오 블러드 소드. 이런 게 좋은 게 나오는구나. 얘 잠모바한테도 좋은 것들이 나오네. 오케이, 9,900원. 여기다 프로스트 반. 와, 1,100씩 다니? 자, 이 친구는 자기 자신한테 데스톤 하나 매겨주고요. 불꽃 진주를 갖다가 이 친구한테 매겨줍시다. 어, 죽은 거 아니지? 어, 스턴 걸렸어. 아 스턴 걸리는 건 좀 아쉬운데. 네 쓸데없이 랜덤 요소가 좀 많죠. 이거 다 움직여도 모자를 파는 지금 제르테리 스턴이라니. 이건 로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패턴이 걸려가지고 로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 상태에서 했다가 귀찮아질 것 같으니까. 프로스트 번을 그냥 한 턴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아이스폴이나 한 방 쏴가지고 라이트닝 캐논 한 방 쏴가지고. 와 1700이나 달아? 뭐지? 갑자기 데미지가 완전 개사기가 됐는데요? 뭐야 이거 딜이 왜 이래 이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는데? 뭐지? 에텔스톤 하나 더 먹이고 사이프 있는 데서 아이템 나온다고요? 아 진짜요? 이게 숨겨진 아이템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정령 섬광실을 갖다가 348이 들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저장해놓고 이 친구로 갔다가 여기서 테스트 하나 더 주고 제르테 뒤로 살짝 빠져서 프로스트번. 이 자리에 써야겠다. 이 자리에서 프로스트번 이렇게 때릴 수 있죠? 오. 뒤보소. 자 그리고 리블이 여기 가가지고 한 대 때리면 돼요. 데빌링 끼고 220? 뭐 아쉬운데? 조금만 더 세게 때릴게요. 조금만 더 세게. 아야 잡으면 안되지. 그걸 잡으면 안되지. 이런 친구들이 좋은 아이템 주기 때문에 296? 딱 한 190 이하, 아, 190에서 190 이하로 남겨야 돼요. 190에서 190 이하로. 그래야지 한 방에 죽이면서 아이템 계속 나오는 버그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아, 그거를 한 방에 죽이면 어떻게 제발. 아니, 왜 이렇게 딜 조절이 안 되냐, 이건 또. 딜 조절이 안 돼. 오케이! 완벽해! 좋아! 끝났어요. 좋은 거 나와라! 2900원짜리 나왔죠? 2900원 나왔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로드 하는 게 좋죠? 템이 나와야 돼, 템. 좋은 게 안 나왔죠? 또? 그냥 이걸로 갈까? 그냥 이걸로 가.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갑시다. 적들 다 죽였으니까 그냥 이걸로 가요. 적들 다 죽였으니까 이걸로 가자. 자, 블랙폰. 블랙폰이 아마도 앞에서 몸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홀리 라이트를 쓰기 전에 리블 장비 바꿔주고요. 이슈라에 아직 산 사람이 남아있었나? 저대로는 위험한 것 같으니 도와야겠군. 갑자기 빡빡이가 왔네? 빡빡이 할아버지가 왔네요?
난다. 네 도움 따위 필요 없는데. 자, 이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저장해놓고 요 뒤에서 다크 디지즌 써주고 와 뒤 근데 진짜 세졌다. 완전 사기가 됐네. 티아라로 회복. 자스민 하나 빨아주고요. 이거에 데드링 붙여주고. 죽이고요. 어? 이거 못 죽이네? 갖다 주는. 오 경험치 돈 나왔다. 돈 나왔으면 좋겠다. 애들 골고루 레벨 좀 올려줘야 되죠. 친구로 갔다가 리치를 암살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리치 암살. 아 근데 리치 암살하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애들 너무 많이 있네. 뒤에 적들이 너무 많네요. 리치를 암살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홀리 라이트를 쓰기 전에 홀리 라이트 이렇게 써줄게요. 이 할아버지는 뭐하는 할아버지지? 내 경험치 뺏으려고 온 할아버지인가? 진짜 딜이 말도 안 돼가지고 진짜 이거는 아니 탱커가 저렇게 몇 대 맞으면 죽어요. 잠옵한테 탱커가 잠옵한테 몇 대 맞으면 죽어. 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보장해주고 티아라는 여기 밑 옆으로 바로 빠져줄게요. 파이팅 해주고 위에 있는 아이템 먹으러 갑시다. 진짜 어렵죠. 방금 전에도 죽을 뻔했어요. 마리드 레벨 80인데 레벨 50짜리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누가 다 열심히 해놨는데도 많이 달죠? 와 진짜 좋다 근데. 완전 사기다. 제르텔 완전 사기야. 완전 좋아. 와, 이제부터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다. 제르텔 아이템 얻고 나서부터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레어템 하나 먹고 나서부터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치를 암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리치 암살. 리치를 암살을 해주는데 눈이 끼고 있고. 푹! 이렇게 불꽃 진주. 그렇으면은 토운으로. 친구 마무리. 경험치가 너무 조금 나왔죠? 보내주고 경험치가 많이 나올 때까지. 오케이 경험치 많이 나왔죠? 보자.
플리라이트. 네, 어려운 루트로 하고 있어요. 어려운 루트. 이거 난이도 헬난이도고요. 난이도 헬난이도고. 그리고 분기점에서 진키스 따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렵대요. 재미도 있는데 좀 더 어렵답니다. 네, 지금 여기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아이템 있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화살표 있는데 아이템 안 나오는데요? 뭐지? 화살표 쪽에 아이템 있다고? 여기 있는 건가?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저 안인가? 안쪽에 있나봐요, 안쪽에. 여기 안쪽. 자, 안쪽인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모를 수도 있지. 이거 아는 사람이 신기한데. 저 리치는 무조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놈 말고 리치는 죽여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뺏길 것 같아. 아, 야, 리치를 못 죽이냐? 그걸 못 죽인다고? 자, 좀 때려봐. 완벽해. 9000원 나왔어. 오케이, 9000원 나왔어. 미치스님, 특히 한 개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네. 아무것도 너무해요. 네, 리치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요번 판만 깨고 야방 나갈까? 이번 판 깨고 나서 이제 또 네, 광명의 다크나이트 와무가 이제 나서가지고 광명사거리를 한번 순찰해볼까? 광명사거리 우범지대 2탄 가볼까요? 자, 소원으로 요쪽까지 이동해서 생명의 물을 갖다가 여기서 불꽃진주 불꽃진주를 얘한테 주자. 난조기터 얘가 하나 더. 부시전에 나가야지 재밌는 걸 좀 본다고요? 알겠습니다. 연꽃의 씨앗도 먹여주고요. 생명의 물 자기 자신한테 좀 쓰고. 얘도 피가 1000은 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피가 1000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좀 버틸 것 같아요. 쓸 거 다 썼죠? 쓸 거 다 썼으면 마무리 할게요. 받아! 천폭례! 양세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닐세. 같은 인간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나. 근데 어떻게 해서 마족들이 돌아다니게 된 것인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대 여기서? 과거 수호 전쟁 때 병사들도 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마장이라고. 그것이 저절로 풀렸을지도 없을 테니. 얘도 스파이다. 이 할아버지 딱 보니까 스파이예요. 이 머리털이 없는 사람들은 예,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 나쁜 놈이거나 진짜 착한 놈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진짜 착해서 여기 온 걸 수도 있고
진짜 나쁜 마음으로 예, 마장을 살리려고 예, 여기로 저, 딱 심어져가지고 스파이로 활동하려고 좀 하나죠. 이름에 그건 누군가 말하는 것을 뭐 진짜 착하거나 진짜 나쁘거나 아니 제가 말 제가 허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착할 수도 있고 진짜 나쁠 수도 있고 극과 극이에요. 현재 극과. 마족에게 협조한다고 생각되는 여자 마법사입니다. 마족에게 협조하는 대머리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착한 놈인 것 같네. 매우 착한 친구인 것 같아.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심한. 그래서 그 여자가 마족을 도와 결계와 마장의 봉인을 해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히르메는 마장의 봉인을 풀기 위해 클로토교의 신관들을 일부 납치하였습니다. 마장의 봉인을 풀기 위해 클로토교 신관들을 납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군. 자네들 혹시 대마족 전쟁이라고 들어봤나? 수호 전쟁을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이라면 서가의 역사서를 통해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역사서에서 수호 전쟁으로 불린다. 그런가? 백여 년이 흘렀으니 참 오래된 이야기인 거로군. 그때 마족과의 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혼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때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것은 언제나 가혹한 일이지만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얘는 어디서 태어나? 의심되는데? 과거의 아픈 추억을 되생각하는 것은 잠시 위로. 자네들 이야기대로라면 그 여자가 결계와 마장의 봉인을 풀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상하군. 이상하다니 어떤 점이? 좀 전의 상황으로 대강 파악할 수 있었지만 결계가 흔들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네. 하지만 마장의 봉인에 틈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해. 난 그래? 결계와 봉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그것들은 결코 한 명의 마법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마족이 풀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잘 아시다니 어떻게? 마족의 섬인 마루시르의 결계 설치와 마장의 봉인에는 나도 참가했기 때문이지. 참가하셨다면 아, 설마 수호 전쟁의 영웅? 살아남기만 날개. 호프가 전에서 나왔었나? 과분한 칭호야. 그런데 자네들이 그 히르메라는 여자를 쫓는다는 것을 보니 마족과 싸울 셈인가? 아, 아니요. 당치도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요. 단지 저희는 마족이 납치한 성직자들을 구출하려 할 뿐입니다. 일단 성직자들을 구출하면 본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군. 하지만 항구가 이래서야 여기서 배를 구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히르메가 이슈와 항구를 습격한 이유도 그것일지도. 자네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에타이 동쪽이라면 에타이의 수병들의 기지가 그곳에 있었으니 남아있는 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과거에 마루시르 섬까지 통하는 지하 동굴이 있었지만 그때의 격전으로 남아있을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깐 나도 같이 가겠네. 아니구나. 그대들과 함께 하길. 아 뭐야 같이 안 가네. 나도 내려가주게. 젊은 친구들 에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 드래곤 소드가 오벨리스크보다 왜 그거지? 드래곤 소드가 더 싸네. 드래곤 소드가 분명히 더 무거운데. 공격력은 높은데? 자, 지금 뭐 더 좋은 거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플라잉 모드. 여의봉?
자, 여기 현자의 봉이 보면은 MP 회복을 5% 올려주죠? 현자의 봉을 사서 껴줄게요. 현자의 봉 이제 버리고. 현자의 봉. 화염봉 팔고. 매직 썬더. 마지쿠 썬더. 매직 썬더 껴주고. 매직 펜던트 갖다 버리고. 플라우트 갖다 버리고. 룬 펜던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MPF 5%짜리 이걸 껴주는 게 좋을려나? 마력 없어, 10%. MPF. 어, 데빌링 판다, 이제. 어, 이제 데빌링 파네요. 근데 지금 필요 없죠, 이제 데빌링? 포이즌 보고 뭐야, 세 개나 나왔어? 플랫 아머, 섀도우 팔고. 제가 볼 때는 MP에보 20%뿐만 아니고 이거 MP에보 5%짜리 에테 펜던트를 갖다가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웨지 펜던트는 필요 없고. 엠피해보기 좋을 것 같다. 난조의 깃털 지금 필요 없고, 해성의 날개 필요 없고, 흑룡의 비늘 필요 없고, 폭풍의 분노 필요 없죠. 없고, 불꽃진주를 잔뜩 사줄게요. 불꽃진주. 어, 돈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또? 생명의 물도 잔뜩 사. 애들 피하고 엠피를 갖다가 미친 듯이 올려줍시다. 다 먹어. 피돼지로 만들어. 피돼지랑 엠돼지로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아, 이 정도 사주면 되겠죠? 이 정도 사주고 자스민 하나 사주고 끝.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풀포션 좀 팔아주고 하이포션 좀 팔고 하이포션 다 팔고 풀포션 한 이 정도 남겨주고. 에테스톤 MP를 회복시켜주는 정령석 이거를 갖다 좀 사줄게요. 사고 가자. 돈이 빵원이 됐네. 에이그 더워. 아크 더워. 덥단 말이야. 그래 어쩌라고. 더울걸. 지금이라도 되돌아가는 게. 돌아서 갈 만큼 느긋하지 않아. 난 바싹 말라서 미라가 되고 말 거야. 그것 정도로는 안 죽어. 안 죽어. 야, 니도 제자씨냐? 사막은 생물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저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군요. 어째 행동은 안 나타난다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최대한 빨리 처치하고 가는 수밖에. 가자. 가자. 사막을 건너서 딱 봐도 그냥 레벨업용 스테이지죠? 지금 34번째 스테이지인데 34번째 스테이지 43스테이지인가 44스테이지가 아마 마지막 스테이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4번째 스테이지니까 내일 이제 10스테이지 더하면 엔딩을 보겠네요. 오늘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 처음에 23스테이지부터 했으니까 11스테이지 클리어를 했네요. 10스테이지 클리어를 했네요. 내일 10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아마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10스테이지 다 클리어하면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자, 여러분들. 자, 갑시다, 이제. 녹화 종료할게요. 이제 뭐냐 밖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2시까지 다시 킬 테니까 2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2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이후에 들어오시면은 광명사거리 공포체험, 네, 우범지역 탐험
2탄 가도록 합시다. 우범지역 탐험 2탄 가도록 할게요. 어제는 제가 막 모태촌이랑 약간 그런 곳을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진짜 네 아무도 없는 길목, 네 주택가 길목, 네, 빌라 길목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네 2시에 다시 킬 거고 야방으로 킬 거기 때문에 다시 킬 거기 때문에 껐다가 이제 다시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 봅시다.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카카오에서 카카오 들어오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방은 자 여러분들 좀 이따 봅시다.